안녕하세요. 기승전 비트코인 최창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금과 비트코인을 갖다 비교해보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 불리는 이유, 그리고 디지털 골드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단 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금의 장단점을 알아본 다음에, 비트코인이 금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비슷하고 또 뭐가 다른지 이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요, 미 연방은행의 자료집에서 뽑아온 건데요. 1971년 미국이 그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갖다가 정지시킨 이후에 지금까지의 금의 가격 추이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당시에 1온스당 금값은 35달러였어요. 그러니까 1달러, 35달러를 가져가면은 그 금보운유제에서 그 1온스의 금을 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이제 미국이 그걸 안 내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난 주말 영제 뉴욕 상품거래소에 미국 달러와 1온스당 1736.1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보다 금의 가격이 무려 50배가 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달러 대비해 가지고 달러 값이 이렇게 떨어진 건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그 금이 이렇게 훌륭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이라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금은 언제 좋냐면은, 금은 금융 시스템이 어려울 때, 그럴 때 굉장히 그 진가를 갖다가 발휘해가지고 안전자산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금값이 올랐다가, 그 경제가 이렇게 안정화되자 금값이 크게 폭락했다가, 또 최근에 이렇게 금값이 다시 오르고, 이제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금태환을 정지한 뒤에 금값이 오르고, 그리고 어떤 연이은 석유파동으로 경기가 어려울, 그 미국 경제가 어려울 때 금값이 올랐다가, 그 다음에 쭉 안정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은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럴 때 도피하는 안전자산이다. 이건 확실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걸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게올 들어서도 어떤 팬데믹과 부채 위기에 따른 금융 급락이 발생했을 때 금도 초기에는 어떤 달러를 구하려는 어떤 그런 패닉 셀링에 의해서 공포에 의한 투매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달러 대비 가치가 상승한 걸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안전자산으로 위치를 이번에 확실히 재확인한 거죠. 하지만은 금은 투자 대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걸 보시면은 요 밑에가 그 1900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금과 은입니다. 전통적인 어떤 그 금속 화폐로서, 그러니까 종이 화폐가 아니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이렇게 꾸준히 올라서 달러 대비는 뭐 50년 만에 50배가 금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달러를 가지고 그냥 돈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투자를 했을 경우에 요거는 다우지수하고 S&P 500이에요. 금보다 훨씬 좋은 투자 수익률을 갖다가 얻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이제 리스크를 내가 감당하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갖다 얻는다고 봤을 때 금은 그런 거에 대한 투자 수단으로는 적절치 않고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그 위기에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위험 회피 수단으로서의 안전자산이다. 일종의 보험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우리가 금이 무엇이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한게될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기 때문에 레이 달리오는 달러는 쓰레기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위기 초기 국면에 투입 때는 달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달러가 시중에 널리 퍼져 있을 때는 달러는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투자 자산에 대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히 많이 발행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다시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갖다가 경신하려고
지금 다시 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은 과연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최근 위기 국면에서 핫한 금에 비해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거나 그러지도 않고 안전 자산이라기보다 불안전 자산인 것 같은 모습을 갖다가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 디지털 골드는 허명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비트코인과 금 자체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체인 파트너스의 어떤 비트코인과 금의 비교인데요. 아, 비트코인도 그 가치를 갖다 보존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한번 사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비트코인 보유자의 70%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금처럼 그 가치를 보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용 가치는 없고 그리고 무형입니다. 금은 이제 치과나 이런 데서도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할때요 사용 가치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아까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이렇게 기능한다는 얘기는 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 기대 수익률로 지금 11년 된 비트코인이 초창기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가 두 판의 피자를 갖다가 1만 비트코인으로 그때 거래를 갖다 했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그 당시로 따지면 지금 비트코인이 뭐 얼마나 오른 겁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한 개의 비트코인이 800만 원 이상을 갖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으니까 장점이 전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운반 비용과 이제 희소성을 갖다가 따졌을 때 1200억 상당의 그 비트코인을 고래가 자기 지갑 월렛으로 옮겼는데 그 비용이 1,500개 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어제 블록미디어가 기사를 썼는데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비트코인이 이동하는데 효율성이 있나 이런 걸잘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제3세계 국가 그리고 중앙 물가가 오르거나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 비트코인이 가격도 높아지고 금보다 더 달러보다 더 그리고 가치 보존형으로서 선호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은 더 높고 투자 접근성은 아주 쉽죠. 요즘에는 금도 꽤 접근성이 높아졌어요. 우리나라만 같은 경우도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을 하면 실물금을 살 수도 있고 ETF를 통해서 금을 갖다가 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접근성도 금도 많이 높아졌지만 뭐 전화기만 있으면 되는 비트코인과 대비할 정도는 아니죠. 투자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은 비트코인이 더 높다. 그리고 결제 수단으로서도 최근에는 뭐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어도 라이트닝 기술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거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결제 수단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어떤 볼러타일리티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투자 대상으로서 그 단기 투자 대상으로 부적당하고 그리고 어떤 가치가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래 수단으로서 당장 쓰기에 불편한 점이 화폐보단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운반하거나 아니면 장기적 투자 수익이나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술을 이용한 결제 수단으로는 금보다 훨씬 더큰 장점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 신뢰기구인 국가가 좀 어려움에 처한 나라에서는 경제 상태가 붕괴되거나 이런 나라에서는 금이나 달러보다 암달러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더 비싸게, 암달러 시장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그런 상황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들어보면은 그 비트코인이 요땐 비쌀 땐도 불구하고 국제시세보다 1비트코인당 600달러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서 요즘 가격으로치면 7, 80만 원더 비싸게 거래됐었고, 그리고 이란이 미국이 혁명수비대 사령관 술레이마니를 갖다가 폭격으로 제거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24,000달러까지 급등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대략 약 7,000달러였거든요. 국제 비트코인 시세가.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정정이 됐습니다. 둘다 저희 블록미디어에서 썼었는데요.
암달러상에서 그러니까 공정환율상으로 따져보면 2만 4천 달러였는데 당시 이란에서 암달러상에서는 7천 달러 수준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 보면은 암달러상에서 그 이란 돈을 갖다 1달러로 바꿀 돈이 그 7천 달러를 이란 돈으로 바꾸려고 하면 2만 4천 달러 상당의 공정환율을 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 그 비트코인이 암달러상에서도 그 3%의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달러가 암달러상에서 거래되는 프리미엄 플러스 3%가 더 됐기 때문에 요 가격이 그냥 24,000달러는 아니라도 어쨌든 비트코인이 달러보다 더 이렇게 높은 가격과 국제 시제의 달러 그리고 그 비트코인 시세보다 더 높게 거래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 사유 재산권이 불확실한 나라 또는 경제 위기에 처했거나 어떤 전쟁 위기에 있는 나라들, 또 은행 계좌를 만들지 못하는 나라의 교육받은 여성들, 뭐 이러한 사람들은 그 전화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비트코인을 가지고 돈을 갖다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계좌를 갖다가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 계좌가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보시면은 블록체인닷컴에서 집계한 비트코인 지갑 숫자인데요. 4,760만 개 정도가 이렇게 4월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 요런 지갑 말고 이건 개인이 가진 지갑 말고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 주소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12일 기준에 글래스노드 자료에 따르면 6억 2,400만 개 정도가 됩니다. 여기 보면 주소와 지갑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갑은 뭐그 하나만 가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갑을 안 가지고도 주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때 거래소에서 내 주소는 있는데 제가 별도 지갑은 안 만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요 6억 2,400만 개는 투자를 위해서 만든 거. 뭐 이런 다양한 주소들은 있는 거고 또 실질적인 필요나 보관, 가치 저장 수단을 위해서 또 이렇게 지갑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경우도 굉장히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비트코인 자체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투자 수요는 뭐 2017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은 비트코인 지갑 수와 주소 수가 계속 는다는 거는 비트코인을 갖다가 뭐 지속적인 투자 수단으로 삼는다든지 아니면은 이걸 갖다 활용하기 위해서 삼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뭐 일확천금을 노리고 들었다가 나온 사람들은 많이 빠져나갔더라도 투자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 이제 조만간 다가오는 반감기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를 위한 어떤 라이트닝 서비스 그리고 요 최근 들어서는 그 금은 맡겨둬도 이자를 아무도 안 주잖아요. 하지만은 비트코인은 맡기면은 이자를 주는 서비스가 속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금은 도리어 지금 실물금을 갖다가 우리가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하면은 일정 수수료를 갖다가 보관료로 내야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거래소나 아니면은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그런 업체들의 비트코인을 갖다가 맡겨줬을 경우에는 이자를 갖다 주고 그 이자율이 그한 7%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거죠. 근데 그 아직 이런 부분이 그 금융 시스템처럼 우리가 은행에는 돈을 맡기면은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한 측면은 있죠. 하지만은 은행도 예금자 보호가 본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은 흔들리고 있어도 아직 뚜렷한 어떤 디지털 골드로 정체성을 완벽히 못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 발전 가능성은 더 무한하다. 비트코인이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금도 굉장히 성장했고 끝은 창대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